네, LG 이노텍 실적이 나왔습니다.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13이 잘 팔리면서 이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판매도 함께 날개를 단 덕분입니다. 지금 LG 이노텍 지난해 연간 매출이 14조 9,456억 원으로 한 56% 넘게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 2,642억 원을 기록하면서 85%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상 첫 매출 10조 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섰는데 뭐 특히나 지난 4분기 실적의 힘이 컸다는 분석이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매출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4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2021년 실적 확정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가가 반응을 못 하는 경우가 지금 대부분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반영을 못 하는데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뭐 수급에 의한 논리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응 안 하는데 이 중에서 4분기 실적이 좋은 건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장이 돌았을 때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결국 실적을 믿고 간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물려 있으면서 괴롭다라고 하는데 이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실적주를 봤는데 그 중에 대장주가 LG 이노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LG 이노텍 4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더불어서 계속 그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1조 광학 솔루션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1조예요. 근데 1조를 또 투자하겠다는 거지. 그만큼 규모로 광학 솔루션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이데일리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증설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당장 증설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미래 먹거리가 확실하지 않은 한 기업들은 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예. 2020년에 투자한 회사들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2021년서부터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고 2022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이게 뭔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카메라 모듈 부분에 이제 돌파 집중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뭐 우리가 아직까지는 애플 휴대폰 이슈입니다. 예. 애플 카 얘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아직까지는 노이즈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쓰임새는 다양화된다는 거죠. 예. 최신 제니시스 모델을 보셨나요? 뭐 사진 돌아다니는 거 안 보셨죠? 사진은 봤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있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달려 있는 거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차 내부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가 카메라를 장착한 거죠. 카메라가 더 늘어나는 거죠. 카메라가 더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사이드 미러의 사각지대, 여러분 운전하시는 사각지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달고 그 안에 모니터를 다니까 지금 이제 모니터도 수요가 늘어나죠. 예.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 일반 승용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앞으로 자율주행이다라고 하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삥 둘러서 달 수도 있겠네요. 삥 둘러 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눈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가 센서로서 이제 물건이 접근하면 삐삐삐 거리는 정도지만 이제는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CPU가 그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설 이슈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요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LG 이노텍 오늘장에서 8%대까지도 뛰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좀 버텨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겁나서 손절을 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건 결국 실적 믿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믿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겁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맞습니다. 겁나고 이게 그 보편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생각인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결국은 실적이 있는 것은 믿고 강하게 들고 가시는 그 용기가 있는 것, 그 용기에 주가는 화답을 한다. 결국 실적은 화답을 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기다린다기보다는 4분기 실적에 좋은 종목들을 가려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면 역설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